네, 레벨1 코퍼레이트 파이낸스, 코퍼레이트 이슈얼 시간입니다. 원래 이게 코퍼레이트 파이낸스라는 이름이었는데 갑자기 이름이 바뀌었어요. 코퍼레이트 이슈얼이라는 한국말로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되지라고 생각했을 때 되게 고민이 되는 과목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기업 재무 공부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돼요. 내용은 거의 안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다고 그들이 주장하고 있긴 하나 제가 한번 쭉 봤는데 거기서 거기입니다. 일단 제 수업 처음이신 분들 있으실 것 같아서 제 소개 간단히 하자면 저는 이제 홍지웅이라고 하고요. 레벨 1에서는 세 과목 담당하고 있습니다. 레벨 2 가셔서 오시면은 제가 또 한 과목 담당하고 있고요. 레벨 3 가셔도 제가 또 한 과목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에 발을 디디셨으면은 앞으로 좋든 싫든 저랑 3년간은 함께 사이좋게 지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책이 다르죠? 요거 북원이라 불리는 2022년 CFA 시험 요 교재랑 그리고 오늘은 계산기 갖고 오셔야 돼요. 계산기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이 요 시간밖에 없습니다. CFA 통틀어서. 그래서 요 시간대 계산기 잘 숙지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 수업 방식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저도 인터넷 강의를 듣고 자란 세대입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으실 때 절대 1배속으로 안 들을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보통 몇 배속으로 듣는지를 주변에 쭉 물어보니까 평균적으로 1.4에서 1.6배속으로 듣는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그럼 내 강의를 들으실 때 인터넷 강의는 보통 클릭할 때 자기도 모르게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요. 1.5배속이다. 그러면은 한 45분 떠 있어요. 그러면은 머릿속으로 45 나누기 1.5 그래서 내가 30분에 이거 다 들을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보통 우리는 공부 계획을 세울 때 동영상 클립 한 개당 1시간 단위라고 보통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좀 동영상을 클릭할 때 첫 번째로 기분이 좋고 그리고 좀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웬만한 강의들은 다 45분 안에 끊어드립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공부하실 때 1시간에 2개 들으실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보통 강의 시작 전에 1시간 전에 먼저 와요. 먼저 와서 판서를 다 미리 해놓습니다. 이거 이렇게 해놓는 이유는 수업을 빨리 진행하기 위함이에요. 강의를 듣다 보니까 저도 느꼈던 게 강사분께서 필기를 하시는 시간도 어쩌면은 타임 컨슈밍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미리 판서를 해놓고요. 요 판서들은 제가 다 게시판에다가 PDF 파일로 올려드릴 겁니다. 나중에 이거를 다 서브노트화 하실 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CFA 이제 처음 오셨으니까 간단히 공부 방법을 설명드리기 전에 준비 기간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가끔 많이 여쭤보세요. 레벨 1, 2, 3별로 준비 기간을 얼마나 잡아야 될까요? 사람마다 다 차이는 있습니다. 정말 똑똑하신 분들은 뭐 인터넷 게시판 보면은 레벨 1을 뭐 3주 만에 패스했다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일반적인 정상적인 직장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직장인 기준으로는 레벨 1, 2, 3 다 6, 7, 8 이라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레벨 1은 6개월, 레벨 2는 7개월, 레벨 3는 8개월 이 정도는 준비하셔야 안정적으로 합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최근에 CFA협회가 미쳤는지 지금 합격률이 굉장히 내려가 있는 상황이죠. 평균적으로 45% 합격률이었는데 지금은 20% 수준으로 돌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 분석을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커트라인이 올라갔구나. 그래서 그동안은 70점 정도 받으면은 합격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제는 올해부터는 제가 좀 바꿔가지고 80점 정도는 맞으셔야 이제 합격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시험 난이도가 올라갔느냐. 난이도가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대신 짜잘짜잘한 실수를 이제 일으킬 수 있을 만한 그런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실수에서 좀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 저랑 같이 푸는 문제 중에서도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함정이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것도 제가 같이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CFA는 되게 좀 악마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지선다 시험인데 CFA 시험 친 다음에 시험장을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보면요 다 웃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잘못 계산해서 오답을 산출을 합니다. 그 오답이 객관식에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걸 풀 때 절대 틀렸다는 생각을 안 하죠. 당연히 붙었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틀린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CFA 준비기간 말씀을 드렸고 공부 방법 설명드릴게요. 자, 공부 방법은 제가 Alternative Investment 시간 때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히만 얘기할게요.
첫 번째 저랑 같이 공부합니다. 이걸 1회독이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2회독을 하시는데, 2회독을 하시면서 뭘 만드시냐면은, 이제 본인의 서브노트를 만드세요. 서브노트를 만드시면서 2회독을 하시는 겁니다. 서브노트가 왜 필요하냐? 레벨 3로 갈수록 점점 더 필요해져요. 제가 이제 지금은 CBT 시험이어가지고, 제가 뭐 아직 음원이라고 하나? 그걸 못 가는데 다 전국에 퍼져 있으니까 예전만 해도 그 일산 킨텍스에서 시험을 봤어요. 그러면은 킨텍스에 제가 이페스 코리아 대표로 연필 양아들이러 가거든요. 연필이랑 이렇게 ABC 초콜릿이랑 같이 드려요. 그러면서 학교 가세요 막 이러는데 이렇게 킨텍스에 딱 앉아있다 보면은 저 멀리서 수강생들이 다 이렇게 등장을 하잖아요. 전 미리 와 있으니까. 그럼 딱 보면은 보입니다. 아, 쟤는 붙겠다. 속으로. 쟤는 떨어지겠다. 붙겠다 하시는 분들의 옷차림이 뭐냐면은 그냥 가방 하나 메고 오십니다. 백팩이든 크로스백이든 아니면 뭐 토드백이든 떨어지겠다 하시는 분들은 캐리어를 끌고 오세요. 캐리어 안에 슈에저 무트랑 커리큘럼 북이랑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지금 시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케이. 그렇다고 이걸로 끊었다 가기엔 좀 그렇으니까 바로 그냥 진행을 할게요. 캐리어를 끌고 오세요. 근데 시험 당일날 그걸 다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없어요. 그때는 서브노트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신 걸로. 왜냐면 CFL 시험은 10과목입니다. 10과목을 시험 보는 시험의 특징이 뭐냐면은 요 과목을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요 과목이 불안해요. 그래서 요 과목을 봐요. 그랬더니 또 딴 과목이 불안해요. 그러면은 그걸 언제까지 책을 다 들어놓으면서 할 거냐고요. 자기 서브노트로 하셔야 돼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서브노트를 2회독 하시면서 뭘 발견하시게 되냐면은 내가 1회독 때 잘못 이해했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되게 많으신 분들이 저한테 여쭤보세요. 아, 공부 열심히 했는데 떨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답은 뻔하죠.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열심히 하셨을 때 한 번에 이해가 된다면은 의심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이게 왜 한 번에 이해가 될까? 내가 똑똑해서일까? 아니면 내가 잘못 이해해서일까?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거를 발견해내는 것이 서브노트 작성하는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해독하고 서브노트 한 달에 뭐 하냐? 테스트뱅크. 문제 푸는 기계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테스트뱅크를 전 적어도 2회독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한 다음에 틀렸다. 그럼 틀린 문제 다시 봐요. 아마 또 틀릴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문제 풀이를 적어도 2회독 하시게 된다.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손이 기억을 하게 될 겁니다. 나가는 속도가. 그 다음에 시험장 가셔서 시험을 보시면은 웬만해선 다 붙으세요. 저는 이제 그 CFA 강의를 시작한 이래로 저희 회사 후임들한테 매일매일 스트레스를 주거든요. CFA 공부해, 해. 할 때 제가 옆에서 걔네들 진도 체크도 같이 해주고 그리고 걔네들 공부 방법도 같이 봐주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방법으로 우리 회사 사람들, 제 후임들은 다 1, 2, 3 한 번에 다 짝짝짝 패스했어요. 그러니까 요 방식대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수업 진도 나가보도록 해볼게요. CFA, 원래 이게 코퍼레이트 이슈 시간에 있는 책이 아닌데 펀트에 있는 건데 제가 강사들 중에 쪼렙이라는 이유로 이 파트를 담당을 하게 됐습니다. 타임 밸류 오브 머니라고 되어 있죠? 페이지 1페이지 가볼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책은 카플란이라는 출판사에서 만든 슈에이저 교재라는 걸 보고 계세요. 슈에이저 교재가 뭐냐면은 CFA는 이 CFA 시험을 신청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교재를 제공을 합니다. 그걸 CFA 커리큘럼북이라고 해요. 근데 그 커리큘럼 북이 굉장히 두껍다라는 게 문제죠. 표지는 간지가 나요. 그래서 커리큘럼 북 쫙 모아놓고 책꽂이에 탁 하면은 뭔가 있어 보여. 내가 약간 파이낸스 월드에 있는 사람 같거든. 근데 그 두꺼운 걸 다 보자니 너무나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카플라니 회사에서 커리큘럼 북을 요약해가지고 이제 슈에이저 노트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저랑 지금 보시는 교재는 요약집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만약에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 그러면은 커리큘럼북을 찾아가셔서 읽으시면은 그 내용에 대해서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머릿속에 팝업창처럼 물음표가 하나 떠올 거예요. 커리큘럼북을 합격을 하기 위해서 꼭 봐야 되나요? 저는 답을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제 케이스를 말씀드릴 수는 있겠죠.
저는 레벨 1, 2, 3를 공부하면서 패스하는 동안 커리큘럼 북은 단 한 페이지도 펼쳐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항상 커리큘럼 북을 라면 받침대로 활용을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좀 더 탄탄하게, 솔리드하게 합격을 하고 싶다. 안정권에서 합격을 하고 싶다. 커리큘럼 북 필요합니다. 근데 나는 목표, 야, 수석 다 의미 없다. 안정권 의미 없다. 나는 최소 노력의 최대 효율로 합격을 할 거야. 내가 문 닫고 들어갈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커리큘럼 북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가 담당하는 과목에 한해서는 커리큘럼 북을 안 보셔도 합격하실 수 있게 이 과목이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지 않게 제가 해드릴 테니까 시험에 뭐 나오는지 대충 다 알고 있고요. 같이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페이지 1페이지입니다. 자, 페이지 1페이지에 리딩이라고 써 있고요. 리딩은 하나의 큰 챕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한 페이지 넘겨볼까요? 그럼 3페이지에 요런 게 보여요. 3페이지 하단에 LOS라는 게 보여요. 자, LOS가 Learning Objective Statement라고 해서 한국말로는 학습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학습 목표가 왜 중요하냐면요. 자, LOS 1.A 읽어볼까요? 그럼 이렇게 써있죠. Interpret interest rate as a required rate of return, discount rate, or opportunity cost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여러 가지 단어들도 있지만 바로 동사예요. 동사가 뭘로 시작하는지를 보는 게 중요해요. Interpret이라고 나왔습니다. 해석해보세요 라는 내용이에요. 그 말 뜻은 LOS 1.A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계산 문제가 나오지 아니한다는 뜻입니다. 네. 하지만 어떤 LOS를 봤더니 시작하는 동사가 calculate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 말은 거기서는 계산 문제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요 동사들을 즐깊게 보시면서 이제 시험을 준비하시면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시험을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시험 일주일 남았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쉬이지구제 놓고요. LOS만 읽어봐요. 그 다음에 그 LOS를 읽었을 때 내가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답을 할 수 있다. 그럼 다음 LOS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LOS를 읽었을 때 여긴 좀 아리까리한데 머릿속에 바로 팝업창이 안 뜨네 라고 하게 되면은 그 LOS를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는 거죠. 되게 많은 시험의 합격 수기를 보게 되면은 되게 공통점이 있는데 합격자들은 머릿속으로 목차를 다 떠올릴 수 있더라라는 그런 이제 합격 수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LOS를 읽었을 때 제대로 떠올릴 수 있는가 이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일로 와서 시작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뭘 배울 거냐면은 우리는 이 파이낸스 세상에 온 이상 절대 피해갈 수 없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복리라는 애들입니다. 복리. 왜냐면은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혹은 어떤 기업을 인수했을 때 내가 그 기업을 인수해서 운영하는 기간 그리고 내가 어떤 상품에 가입했을 때 상품을 활용하는 기간이 적어도 1년 이상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생각했을 때 달리 1년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복리, 여러 가지 기간에 걸쳐서 나중에 최종 수익률이 어떠한가를 계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복리를 파이낸스 월드에서는 컴파운드라고 불러요. 그래서 앞으로 컴파운딩이다 라고 하시게 되면은 이게 복리로 눈사람 굴러가듯이 굴러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복리라는 게 결국 뭘까요? 내가 10% 이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1년 뒤에는 그럼 100이 110이 되어있겠죠. 하지만 다시 또 1년 뒤에는 그 10이라는 이자에 대해서 또 이자가 붙어서 121이 되어있죠. 1.21이 되어있죠. 1.21은 어떻게 되어있죠? 1.1 곱하기 1.1 하니까 1.21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러니까 2년 뒤에는 내가 단순히 10% 벌어서 120이 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 10%에도 이자가 붙으니까 1.21, 121이 된다라는 개념이죠. 자, 그래서 compound interest, 그리고 이자에 또 이자가 붙는다. interest on interest. 요 개념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레벨 3 가실 때까지 계속적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복리 기간이 굴르고 그 기간이 길면 길수록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우리의 수익률은 올라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이 복리라는 개념은 뭐예요? 우리의 투자 기간이 길면 길수록 결국 기간 수익률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걸 배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용어의 정의가 이제 시작하게 될 텐데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시점을 생각하실 때 지금 현재 시점만 생각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제는 타임라인이라는 화살표를 통해서 지금도 보고 미래도 같이 보는 이제 이런 관점에서 같이 우리 가치 교과서를 보도록 해볼게요. 화살표가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우리가 있는 현재예요. 현재. 현재의 지금 가치를 우리는 present value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저 위에 있는 미래도 있어요. 미래는 future value라고 부르죠. 그러면은 이 현재 가치가 저 미래에 얼마가 되었을까? 2년 뒤, 3년 뒤에는 얼마가 되었을까? 이거는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컴파운딩에서 복리로 계산을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하죠. 내가 집어넣은 돈을 X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품에서 벌어들이는 수익률을 R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내가 2년 뒤에는 이게 얼마가 됐을까? 하면은 X 곱하기 1 더하기 R의 N승. 여기서는 2년이니까 2승이 되게 되겠죠. 만약에 10년 뒤다, 그럼 N이 10승이 되게 될 겁니다. 전체가 제곱되는 효과이기 때문에 이 제곱 효과가 컴파운딩, 복리 효과를 일으켜주죠. 그래서 present value에서는 이렇게 X에 1 더하기 R의 N승을 곱하게 되면은 미래가치, future value가 나오게 되죠. 원웨이를 배웠으니까 백하는 방식도 배우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은 future value가 있는데 이 future value를 어떻게 하면은 현재 가치로 내가 환원할 수 있을 것인가, 디스카운트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방금 했던 애를 반대로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현재 미래 가치를 X라고 해보겠습니다. X를 현재 가치로 할인한다. 그러면은 내가 가격을 낮춰야 되는 과정이 벌어지게 될 텐데 분모에다가 1 더하기 R에 괄호하고 N승. 만약에 2년치를 디스카운트 하고 싶다. 그럼 N에 2가 들어가게 되면 될 거예요. 아마 경제학 시간에 배우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퓨처 밸류가 다시 또 할인되는 과정을 컴파운딩 할인, 영어로는 디스카운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현재 가치, 미래 가치는 사실 동떨어진 개념인 것 같지만 서로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산기 사용법 숙지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 계산기 보시게 되면은 참고로 계산기 어플도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에 재무계산기 치시면은 어플 있습니다. 그걸로 보셔도 돼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BA2 플러스라는 지금 계산기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숫자들이 있는데 숫자는 다 아실 거예요. 자, 그러고 일단 뭐부터 얘기할 거냐면은 위에 CPT라는 게 보여요. CPT. 이거는 계산해 주세요라는 명령어입니다. 계산해 주세요라는 명령어.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엔터가 보일 거예요. 엔터. 엔터는 어떤 값을 입력할 때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판때기들 위에 노란색 글자가 써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컴퓨터로 치면은 쉬프트를 눌렀을 때 나오는 그런 특수기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수기능. 자, 그러면은 그 쉬프트 기능을 하는 게 뭐냐? 그게 2행 1열에 있는 세컨드라는 기능입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세컨드라는 버튼을 누른 다음에 엔터를 치게 되면은 엔터 기능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셋 기능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옆에 CF라는 그 2행 2열에 CF라는 숫자가 보여요. 이거는 캐시플로우라는 개념입니다. 나중에 채권 수업하실 때 활용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NPV, IRR이라는 게 보십니다. NPV는 Net Present Value의 약자예요. 이거는 나중에 Corporate Finance 후반부에 저랑 같이 활용해서 수업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IRR도 보입니다. IRR은 Internal Rate of Return, 그래서 연평균 수익률이 얼마가 발생을 하니? 라는 개념입니다. 이 역시 후반부에 저랑 같이 이것도 활용하시게 될 거예요. 이번 그러면 지금 배우는 이 챕터에서는 어떤 기능을 활용할 거냐? 3열에 있는 애들을 자꾸 행렬이 헷갈려. 이게 3행이지. 잠깐만, 행렬, 그지? 그럼 이제 3행에 있는 애들을 우리가 잘 활용하게 될 거예요. N이 써 있습니다. N. 3행 1열에 N. N은 몇 년에 걸쳐서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N은 기간을 의미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N에 5를 입력한다. 그러면은 5년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IY가 보여요. IY. 이거는 수익률입니다. 수익률. 그래서 IY에 만약에 10%가 들어간다 라고 되면은 이제 이것은 뭐 그 10% 수익률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PV가 보입니다. PV. 이거는 Present Value, 현재 가치예요. 그리고
PMT가 보여요. PMT. PMT는 페이먼트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 풀 때 쓰입니다. 제가 5년 뒤에 100만 불 모으고 싶은데요. 수익률을 10%라고 가정을 했을 때 1년에 얼마씩 저축하면 돼요? 그때 페이먼트 기능을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저랑 같이 기계적으로 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FV가 보입니다. 이거는 Future Value의 약자예요. 자, 그래서 미래가치가 얼마가 될 것 같으니? 라는 질문에 답을 하는 기능이죠. 자, 그리고 이 계산기를 사용하실 때 꼭 조심해야 될 게, 앞으로 버릇처럼 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이 계산기를 푸실 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정보가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입력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제로 갈 겁니다. 자, 그랬을 때는 얘를 다시 원상복귀 시켜놔야 되겠죠. 백업. 안 그러면은 그 전 문제에 입력했던 데이터들이 다음 문제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 푸실 때 항상 기계적으로 첫 번째, 세컨드 누른 다음에 삼행 5열 FV 버튼. 위에 보면 Clear TVM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TVM이 Time Value of One이에요. 자, 그래서 세컨드 누른 다음에 Clear TVM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또 세컨드 누른 다음에 1열의 마지막 줄 0 옆에 있죠? Clear Work라고 써 있습니다. 요 클리어 워크도 눌러주세요. 요거를 하신 다음에 다음 문제로 가셔야 여러분들이 지장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잘 사용하긴 하는데, 이거는 뭐 네이버 블로그나 유튜브 보시면은 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을 거예요. 요 정도 많이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많이 조심하셔야 될 게 이런 문제가 나와요. 내가 지금 5,000불을 투자했는데 미래에 10년 뒤에 얼마가 될 것 같으세요? 라는 답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이 재무계산기 세상에서는 절대 변하지 않는 원칙을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 원칙이 뭐냐면은, 이거를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설명을 드려봤는데, 다들 이해를 잘 못하셨었고, 그래서 제가 가장 잘 이해가 되는 방법을 찾아냈어요. 예를 드는 거지. 자. 나 코인 투자한다. 나만 해요? 나만 해? 다들 할 것 같은데. 다들 핸드폰 검사하면 업비트는 설치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괜찮습니다. 존버는 승리하니까요. 비트코인이 10억 가는 날 화려하게 연세를 할 겁니다. 오겠지, 그런 날. 자, 흔히들 그 코인을 찬양하시는 분들이 주장하는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을 합니다. 야,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에 포스팅하는 건 난데 왜 돈은 걔네가 벌어? 그러니까 내가 포스팅을 할 때마다 나한테 뭔가 어떤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코인을 나눠줘. 그러면 내가 그 코인을 서로 다 같이 유저들끼리 유통시키면서 뭔가 가치를 올리면서 열심히 활동할 수 있지 않겠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핏 들으면 굉장히 솔깃한 말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은 뭐라고 반박하실래요? 이런 코인을 찬양하시는 분들에게, 나 같은 사람한테 뭐라고 반박하실래요? 세상에는 공짜는 없습니다. 이렇게 반박을 하는 거죠. 야,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은 그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돈을 투자하셨는데 너는 도대체 뭘 투자했어? 네가 투자한 거라고는 지금 딱 포스팅하는데 올렸던 1분 정도의 시간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돈 벌 자격이 없어 라고 반박을 하셔야 돼요. 이게 정상적인 파이낸스 월드의 원칙입니다. 그 원칙이 여기서 유통해요. 자, 그러면은 우린 어떤 원칙으로 정리할 수 있을까요? 아, 돈을 벌려면 투자가 발생을 해야 되는구나. 투자는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나한테서 돈이 지출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투자가 있어야 회수할 수 있다 라고 써놨는데, 이때 투자는 그러면은 돈이 나가는 행위니까요. 응수여야 되겠죠. 응수. 자, 그럼 방금 얘기했던 지금 5,000불을 투자했는데 10년 뒤에는 얼마가 될 것 같으세요? 라고 했을 때 요 계산기에 5,000불은 부호가 뭘로 표시해야 될까요? 응수로 표시해야 돼요. 투자가 된 거니까요. 그 다음에 10년 뒤 얼마가 됐을까요? 그 FV, Future Value는 부호가 어떻게 될까요? 플러스로 되겠죠. 자, 그러면은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 내가 5,000불을 입력을 하는데 양수로 입력을 했어요. 양수로.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돈을 투자한 게 아니라 5,000불이 생긴 거예요. 계산기에서 앞으로 음수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아, 돈이 나갔구나. 투자가 됐구나. 셋 아웃이구나. 이게 음수인 겁니다. 이게 있어야 미래에 돈 벌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돈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CF IN. 이거 같은 경우는 플러스로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단순히 계산 문제를 풀 때 숫자만 잘 입력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부호를 반드시 조심하셔야 돼요. 가끔 저한테 들고 오셔가지고 이게 안 나오는데? 에러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100이면 100 다 부호 실수하신 분들입니다. 부호는 뭐라고요? 투자가 있어야 회수가 된다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근데 이제 뒤에서 또 설명드리겠지만 관점 차이도 있습니다. 자, 내가 투자했다라는 뜻은 나한테서 돈이 나간 거잖아요. 근데 반대편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반대편 입장, 나한테 투자 받은 사람, 그 사람 입장에서는 돈이 들어왔겠네. 그죠? 그러면은 반대편 입장에서도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어요. 반대편 입장에서 돈이 들어왔을 때 이게 플러스로 들어오겠지, 투자가. 근데 내가 이제 회수해야 돼요. 나한테 돈이 들어왔어요. 그럼 반대편 입장에서는 뭐예요? 돈이 나간 거지, 이제. 그러니까 걔 입장에서는 이게 마이너스로 표시를 하셔야 되겠죠. 그렇게 계산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계산하셔도 똑같이 답은 똑같이 나와요. 다만 부호만 다르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가끔 쉬에이징 루트 오시게 되면은 어떤 사이드, 내 사이드냐 저 사이드냐에 따라서 다들 다르게 계산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괄호치고 이런 말이 나와요. Ignore signal. 부호는 무시하세요. 라고 합니다. 그게 여러분들 계산하실 때 부호 무시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답이 산출이 됐는데 그 답 숫자 앞에 붙어있는 부호에 대해서는 무시하시라는 뜻이에요. 어느 사이드에서 봤냐에 따라서 부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잠깐 보시고 취재를 두고 취재 교재 볼게요. 1페이지. 자, 첫 번째 페이지에 모듈 1.1 밑에 프리퀀시의 첫 단락. 자, The concept of compound interest or interest on interest is deeply embedded in time value of money, given procedure. 자, 그래서 compound interest와 interest는 결국 우리가 배우게 될 이 time value of money, 화폐 시간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 단락에 첫 번째 줄. 자, time value of money applications frequently call for determining the future value of an investment cash flow as a result of the effect of compound interest. Future value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cash flow가 굴르고 굴러가지고 복리 효과가 나오게 되고 미래에 딱 도착하게 되면은 그게 얼마냐? 라고 물어보는 개념이 future value 개념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단락의 네 번째 줄 중간에 The computation of the present value works in opposite direction. 현재 가치를 구할 때는 우리가 future value 구했을 때 정확히 반대로 우리가 계산을 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future value에서 present value로 가려면은 이제 분모에다가 숫자를 넣은 다음에 할인이라는 과정이 있었죠. 그래서 반대로 들어오게 된다. 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셔가지고 페이지. 자, 페이지 2페이지에 using a financial calculator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간 나실 때 읽어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유의깊게 보셔야 될 것은 맨 밑에 있는 동그라미 땡땡땡땡땡 박혀있는 거 N, I, Y, P, V, F, V, C, N, P, Payment, Compute 라고 나와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요거 정도는 용어를 아셔야 된다. 이제 계산기에서 좀 더 한번 보시면은 자, 만약에 내가 이 계산기가 있는데 어떤 문제를 풀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보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거 해볼까요? 2년 뒤에 얼마예요? 그러면은 자, 2년부터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입력을 해 볼게요. 2년. 미국 이후 계산기 조심하셔야 될 게 내가 입력하고자 하는 숫자를 먼저 입력한 다음에 그다음에 항목을 입력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2년이야? 그러면 N 누른 다음에 E 누르면 되겠네. 아니에요. 반대로 해야 돼요. E를 먼저 눌러요. 그다음에 N을 누릅니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수익률을 해볼까요? 수익률을 뭐 한 10%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10%는 IY에 해당되겠죠? 자, 조심하셔야 될 거. 10%니까, 퍼센트니까 0.1 써야 되겠다. 아니에요. IY는 여기 지금 애초에 세팅 자체가 퍼센테이지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다. 그러면은 10 누르고 IY 누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얼마 투자했다고 볼까요? 지금 이제 2년이 입력이 됐고요. 그 다음에 10%가 입력이 됐어요. 뭐 100불 투자했다고 볼까요? 그럼 100불을 투자하는 건데, 자, 투자 부호가 마이너스가 돼야 돼요. 자, 그러니까 100 누르신 다음에 숫자에 0 오른쪽 오른쪽 가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보여요. 플러스 마이너스 요거를 한번 눌러주세요. 자, 그럼 마이너스로 바뀌죠. 그 다음에 PV를 누르는 겁니다. PV. 그럼 PV에 마이너스 100이라고 입력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는 다 입력했어요. 2년이라는 시간 입력했고요. 10%라는 것도 입력을 했고요. 100달러 투자했다라고도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퓨처 밸류만 구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퓨처 밸류는 구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요청을 하는 거죠. CPT, Computation 누릅니다. 누르고 그 다음에 삼행 끝에 있는 FV를 눌러줍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121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신 다음에 기계적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데이터 원복시킨다고요. 자, 그래서 습관적으로 Clear TVM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Clear Work 눌러주세요. 이렇게 되면은 데이터가 지워지게 됩니다. 얼추 사용하는 법 아시겠죠? 네. 그 뒤에 것들은 저랑 같이 오늘 저랑 문제 되게 많이 푸시게 될 텐데, 문제 푸시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푸시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페이지 가셔가지고, 타임라인즈 보이네요. 타임라인즈. 자, 타임라인즈 있는데, 다섯 번째 줄 중간에, calculate the PV through a process called discounting. 우리가 PV 구하는 것을 앞으로 이 finance world에서는 discounting이라고 부를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줄 중간 끝에, FV, using a process called compounding. 앞으로 FV를 구하는 과정을 우리는 compounding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라고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아직 시험에는 해당되지 않는 기본적인 용어 설명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LOS가 나오게 되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슈에즈 교재 보실 때 처음에 리딩에서 시작을 하는데 아직 LOS가 등장을 안 했네? 라는 뜻은 거기는 시험 범위가 아니란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간들이 할애가 됐다라는 것은 이게 굉장히 베이직한 랭귀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LOS 1.A로 가보겠습니다. 자, 1.A 여기는 Rate Type이라는 걸 배우게 될 텐데, 자, 일단 여기서 배우게 되는 거는 이자율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배우시기 전에 이것도 예를 한번 들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딱 가요. 가가지고 저 1억만 빌려주세요. 1억만. 1년 뒤에 갚을게요. 대신 빌리는 거니까 이자를 저도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저한테 몇 프로 이자를 제시하시겠습니까? 몇 프로 할래요? 10%?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돼? 야, 그래도 야, 나 신용등급 꽤 높아. 10% 차라리 제가 은행에 가고 말지. 오케이. 자, 그랬는데 이번에는 재웅이 형이 왔어. 재웅이 형이. 이유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한테 1억만 빌려달래요. 1년 뒤에 갚겠대. 자산이 10조가 넘어가시는 분이 1억만 빌려달래요. 이유는 모르겠어. 뭐 비상금이 필요했나 봐. 이자율 얼마 부과하실래요? 2%. 나 같은 게 0%예요. 왜냐면은 서로 이제 앞면 튼 것만 해도 나는 이자가 된 거지. 나 같은 게 0%예요. 자, 그럼 여기서 야, 재용이 형은 왜 0%고 2%고 나는 왜 10%야? 자신도 본능적으로 느낀 거예요, 머릿속으로. 이재용보다 내가 제가 리스키 에셋이라는 걸, 위험한 자산이라는 것을. 자, 그래서 이자율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저한테 10%를 부과했습니다. 그럼 저한테는 이게 익스펜스죠. 반대로 여러분들한테는 그 10%가 뭐예요? 인컴이에요. 네. 자, 그래서 누군가한테 내가 익스펜스를 냈다라는 뜻은 저쪽에서는 인컴이란 뜻입니다. 양쪽 사이드에서도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자율 어떤 사람한테는 이런 거죠. required rate of return. 야, 적어도 정진 쟤한테 돈 빌려주려면은 한 10%는 그래도 이자 부과되지 않겠어? 라고 마음속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구 수익률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위험도가 높을수록 당연히 우리는 더 높은 리턴을 추가하게 돼요. 지금 삼성전자가 7만 원입니다. 투자했어요.
1년 뒤에 얼마가 되면 좀 만족할까요? 10만 전자만 돼도 만족하실걸요, 다들? 응. 삼성전자 취소했으니까. 자, 근데, 이제 대선이 5개월 남았잖아. 내가, 이제, 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게 아니니까. 오케이. 어떤 후보에 대선 테마주를 샀어요. 자, 그럼 내년 3월이 대선인가? 한 4월쯤 됐을 때, 7만원에서 10만원 가면 몇 프로 먹는 거야, 대충? 한 30% 먹는 거잖아요. 30% 먹었어요. 대선 테마주로. 만족을 할까요? 만족 안 하지. 한 10배는 먹어야 만족을 하지. 자기도 모르게 알고 있는 거예요. 하이 리스크는 하이 리턴이라는 것을. 자, 그래서 이자율. 내가 내는 익스펜스 개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수익률 개념이기도 합니다. Required Rate of Return, 요구 수익률. 동시에 요 Required Rate of Return, 요구 수익률은 어떤 개념도 있냐? 두 번째, Discount Rate. 누군가가 얘기합니다. 야, 내가 1년 뒤에 1억 생길 것 같아. 그러니까 나한테 지금 돈 좀 빌려줘. 라고 합니다. 근데 걔가 평소에 거짓말 엄청 치던 애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지. 근데 내가 얘기해요. 오케이, 1억 들어온다 치자. 근데 네가 평소에 나한테 한 게 있잖아. 그러니까 난 그 1억을 다 인정해 줄 수 없어. 그 1억 중에 나는 100만 원만 인정을 할래. 100만 원 가져가. 이거 1억 들어오면 100만 원 갚아. 라고 일하는 거죠. 걔가 머른 미래 시점에 1억을 내가 지금 100만 원이라고 할인해버린 겁니다. 이건 뭐예요? 걔가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근데 또 재응이 와가지고 중아, 나 1년 뒤에 1억 들어오거든? 나 지금 1억 좀 빌려줄래? 아유, 아니요. 1억 빌려드리지. 그분이 1억만 들어오시겠어? 조가 들어오시겠지.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거는 안전한 자산이구나. 그러니까 현재 가치를 또 다 인정해 주는 거죠. Discount rate. 이 역시 이자율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opportunity cost. 기회비용이라고 하네요. 자, 만약에 요즘 뭐 토스뱅크 막 뜨던데, 나도 낚여가지고 막 허겁지겁 달려갔다가 토스뱅크 막 광고 봤는데, 이자율이 5%라는 거예요. 예적금이. 예금이 그냥 보통 통장인데, 와, 대박. 나도 가입해야지? 은행 다 옮길까? 딱 들어갔더니 밑에 약관에 딱 써있죠. 5% 적용 이자율은 100만원 한도입니다. 장난하냐고. 자, 아무튼 그럼 만약에 토스뱅크가 5% 이자율을 다 준대요. 그럼 제가 만약에 거기에 저축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럼 난 1년 뒤에 5%를 벌겠지. 근데 내가 그거 실어가지고 그냥 썼어요. 그 말 뜻은 뭐예요? 내가 지금 소비함으로써 벌 수 있는 5%를 내가 포기한 겁니다. 기회비용인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 opportunity cost 개념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은 이자율이라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경제 뉴스에서 읽으실 때는 아, 돈을 빌렸을 때 내가 내는 이자율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이거는 반대편 입장에서도 보게 되면은 어쩌면 수익률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required rate of return, discount rate 그리고 opportunity cost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LS 볼게요. 1.A. 자, 세 번째 줄에 Equilibrium interest rate R, the required rate of return for particular investment 라고 나와 있죠. 결국 이자율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특정 투자에 있어서 적용되는 요구 수익률 개념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줄 내려오셔가지고 중간에 interest rate R also referred to as discount rate and in fact the terms are often used interchangeably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자율이라는 것은 결국 할인율로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서로 누군가한테 이자율은 누군가한테는 할인율일 수 있다는 거죠. 서로 상호 교환 가능하다. 그리고 그 단락의 맨 마지막 줄 중간에 finally you can also view interest rate 넘어가셔서 as the opportunity cost of current consumption. 그래서 현재 소비에 대해서의 기회 비용으로도 우리는 이자율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LS 1.2였습니다. 다음 LS 설명을 해야 되는데 45분 넘어갈 것 같아서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